당신들 기업을 한단 사람들 말이야. 도대체가 되먹지가 않았어. 전 사장은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장사하는 사람이다 장사. 몇 개 뭐 더 알겠습니까만은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만 잘하면 되고요. 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군인들이 들고 일하는 거 아니겠어? 장사꾼에겐 상도라는 게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국가는 흔들리고 부정부패는 판을 치고 국민은 배를 골게 돼 있어요. 우리 혁명구호 중에 바로 그 대목을 지적했소. 우린 절망과 기어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이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거긴 그만한 조건이 있어. 지난날의 부정부패와 악습을 철폐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오. 그래서 부정축제자들을 잡아들이고 조사하는 거요. 네네. 그런데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기업인들을 자꾸 잡아들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래가지고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기업을 하려고 들겠습니까? 아, 돈 많다고 잡아들이고 회사 많다고 잡아들이고 일 많이 한다고 잡아들이고. 이보죠, 전 사장.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을 누가 뭐라고 하겠소? 그게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 아니겠소? 그동안 미국의 원조는 30억 불이나 받았는데 국가기관 산업에 투자하는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놈들끼리 다 나누어서 써버렸어. 그동안 물가는 해마다 30%씩 오르는데 차관금리는 연 6%였어요. 그런데 그 차관을 받기만 하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오르는 금리 덕택에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로 부동산 사고 사채놀이하고 그 사이 힘없고 빼곡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국민들은 줄임배를 움켜쥐고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어. 우리 군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묵과할 수 없었어. 학생들이 피를 흘리고 세상을 바꿨지만 민주당 정부는 더 큰 혼란 속에서 오락가락했어. 전 사장은 그걸 아시오? 예, 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혁명이란 것은 우리들의 정신부터 뜯어 고쳐야 진정한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오. 혁명 말이오. 그렇습니다. 만 하루가 지났어. 도대체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다. 현장에서 붙들려 가셨어요. 아무래도 구속되신 게 아닐까요? 그럴 확률이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어쨌든 현재로선 우리가 규모가 제일 커. 더군다나 이름 깨나 있는 큰 회사 사장들은 다 조사 대상이고 그중 이미 11명이 구속됐어. 이거.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다가 손을 좀 써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아, 군인들 서슬이 시퍼런데 어디다가 손을 쓴다고 그래? 아, 왜 못해? 그동안 우리가 미군 공사를 얼마나 했어? 우리 군인들 말이야 미군 눈치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야, 일국아, 안 그러냐? 야, 장손, 그거 좀 뭐라고 얘기 좀 해봐라고. 예, 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국이, 네 생각은 어떠냐? 글쎄요, 그 군인들은 그 사람들이 좀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가 뭐 큰 허물이 없는 거 알면은 바로 풀어주지 않을까요? 상국이, 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통 분은 아니시잖아요. 아무튼 오늘 저녁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 자, 어서들 회사에 가자. 아니, 만약에 형님 나오시면 또 날벼락이 날 거야. 이러고들 집에들 앉아있다고. 어서들 일어나.
너희들도 학교 가고, 어? 예, 자, 그럼. 자. 예. 아, 다녀오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만. 예? 최고회의라고요? 아, 아, 예. 그렇습니까?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직은 무슨 전화예요? 제 큰형님이 나오시답니다. 회사로 복귀하실 거라고요. 조사관에게서 온 연락이에요. 걱정들 마시라고요. 야, 아이 그럼 그렇지. 아 형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말이야. 아, 우리 형님 뭐 단 뭐 10원 한 장 뭐 실수하시는 분이니까 가요 가요. 가자. 하시자고. 나가자. 나가자. 차 드시오. 아, 예. 이제부터 이 나라는 크게 바뀔 거예요. 내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디다. 군인들은 경제를 모른다고 말이오.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추진력은 있어. 그리고 사심이 없어. 부정이나 부패가 없단 얘기오. 아, 그러셔야죠. 전 사장은 어느 대학을 나왔어? 대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요, 저 신문대학을 나왔고요. 또 저 노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 대학도 있어? 네. 아, 매일 신문 보면 거기에 세상 이치가 다 나와 있고요. 또 전 노동밖에 모르니까 그걸 전문으로 했으니까 노동대학을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재미있는 말이구먼. 그럼 학교 교육은? 네, 저는 저 새학교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학을 좀 했습니다. 저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었으니까요. 나하고 비슷하구만. 나도 가난한 집 7남매 막내였어. 아휴, 예. 돈이 없어서 사범학교를 갔었지. 그 학교는 국비였거든. 바로 그거요. 내가 고파본 사람은 가난의 아픔을 알지. 전 사장. 예. 해방이 되고 일본이 물러간 후 우리나라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 거기다가 6.25 전쟁이 나고 나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어. 미국 애들이 여기에 와서 몇 년간 군정을 했지만 그 친구들은 우리 사정을 하나도 몰랐어. 이제부터요. 이제부터 우리 손으로 하는 거야. 걔네들이 주는 원조를 돼지 새끼처럼 받아만 먹을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 자립 경제를 일으켜야 하오. 그래서 이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오. 당신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거예요. 특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건설 말이에요. 우린 지금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는 거예요. 역사 말이에요. 보관 밖에 있나? 예, 각하. 모셔드려. 예, 각하. 저, 아닙니다. 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전 사장, 혹시 막걸리 좋아하시오? 네, 막걸리. 얼마는 마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조만간 같이 한잔 합시다. 조심해 가시오. 네.
아버지! 아니 저기 나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가져왔습니다. 너 현장을 왜 안 나간 거야? 예, 저 아버지가 여기 계셔서. 내가 무슨 가막살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이냐? 말없이 현장에 안 나가면 네가 하던 일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야. 예, 저 곧 가겠습니다. 차 어디 있어? 예, 저쪽에 있습니다. 아. 역사의 분주들이야. 역사. 일구가. 예, 예, 아버지. 너 현장 일이 많이 힘든 게야? 예, 뭐 워낙 해보지 않은 일이 되나서요. 근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기업인들처럼 여기 구석이 되었다면 말이야. 예? 네가 장남으로서 네가 갑자기 이 회사를 맡았다 하면 어떡할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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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면은 모든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 잠정 휴업을 하겠습니다. 휴업? 예. 아니 아버지도 안 계신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병신과 체이. 아니 저 이게 언제 사람 구실을 할 거냐 네가? 아 내가 없으면 이 회사를 더 활성화시켜야지 휴업을 해? 아니 휴업을 해가지고 이 큰 회사를 휴업을 해서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래? 힘든 거 생각 말고 악바리 근성을 보여줘야 돼. 어? 아 일꾼만 노가다가 아니야. 이 근성을 운영하는 사람도 다 노가다가 돼야 되는 거야. 근성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야 이놈아 이거 뭘 이렇게 꿈을 대고 안 가? 빨리 가 지금 몇 시야? 8시인데. 현장으로 빨리 가. 예 알겠습니다. 빨리 와.